네이버 플레이스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방문자 숫자가 보이죠? 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숫자가 곧 여러분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숫자를 늘리면 돼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네. 마음이 가볍던가요? 아, 무거워요? 아, 무거워. 네. 그동안 너무 가볍게 살았지. 혹시 이 수업을 듣고 되게 이렇게 후회했던 사람 있죠? 잘못 왔다. 나 너무 힘들다.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네, 그 고통을 덜 느끼나 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 일주밖에 안 지났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개인 상담 하니까 이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그 평생 쌓인 고민을 다 나한테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잘 살았으면서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을 하자. 사실은 오늘은 제가 그냥 많이 들어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슬퍼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제가 꼭 해결해준다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런 희망도 갖고 또 하소연도 좀 하고 뭐 이런 시간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가능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수요일은 다 시간을 제가 비워 노력을 해요.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 한은 아무리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불러도 제가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스타벅스 그리고 세화 빌딩점이 제 거예요. 거기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수요일 날은 보통 10시 전에 오늘은 9시 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7시 조금 넘어서 나왔으니까 여기 하루 종일 있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 뭐 약속하고 오면 더 좋고 약속 안 됐어도 오시면 앉아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12주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특강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방문자 숫자가 보이죠? 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숫자가 곧 여러분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숫자를 늘리면 돼요. 너무 쉽죠? 많이 들어오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정말 그런가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엔 여러분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냥 뭐 들어가서 세팅만 했지 거기 통계가 나오는 걸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있었다 그래도 그걸 기록을 하고 그걸 뭔가 비교를 해보는 걸 별로 안 해보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매일 이 네이버 플레이스 통계가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 들어가면 그 전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의 포스 시스템을 빼고는 여러분 매장과 관련돼서 데이터로 나오는 수치 중에 가장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내가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어제 하루 동안 내 네이버 플레이스 즉 온라인 점포에 몇 사람이 들렀었나를 카운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카운팅 숫자를 매일매일 기록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매출이 낮은 날은 여기도 덜 들어왔구나 여기 많이 들어온 날은 내 매출도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또 거기 들어온 사람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또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구글 광고 같은 걸 해보면 구글 광고로 들어왔는지 당근 광고를 하면 또 당근 광고로 들어왔는지
인스타그램 광고를 해보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왔는지 뭐 이걸 1등부터 5등까지는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한 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마케팅 평가라 그럽니다. 평가. 제가 첫 시간에 PDS의 마지막 S가 뭐라 그랬죠? 평가라 그랬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이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잘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안 하고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평가를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어제 팽팽 놀았더니 내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구나. 내가 어제는 열심히 공부했더니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뭔가 자꾸 더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이제 보통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 피드백이 뭐예요? 누군가 내 엉덩이를 찌르는 거예요. 야, 너 좀 똑바로 해라.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뭘 한다? 레코딩, 기록한다. 근데 언제 기록한다? 매일 기록한다. 매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 여러분의 선배님의 매장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엑셀로 그날그날의 매출액을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플레이스의 방문자 숫자를 엑셀에다 입력을 해요. 날짜별로. 그러면 엑셀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력한 데이터를 제가 받아서 그걸로 그린 그래프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는 플레이스의 방문자 숫자예요. 근데 어때요? 둘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안 배웠어도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통계 기법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라고 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엑셀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이 두 개의 수치를 매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한 달 지나고 나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걸 엑셀에서 해보면 얘가 숫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관관계 개수 이걸 전문용어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어슨 계수라고 해요.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만들었냐면 얘네 둘이서 관계가 있나 없나 이거. 둘이 친하냐 안 친하냐. 그래서 친할수록 1에 가까워지고요. 안 친하고 반대로 갈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둘이 반대로 논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1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0은 아무 관계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얼마라고 나왔죠? 0.9. 자, 이거를 이제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가 기준이 있어요. 0.8이면 둘이가 0.8 이상이 나오면 둘이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0.3 정도 나오면 뭐 전혀 관계가 없진 않고 그런데도 뭐 조금 관계 있네. 그리고 0.6 정도 나오면 뭐 아주 깊진 않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관계 있네. 근데 관계가 좀 깊다. 둘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려면 몇? 0.8 이상. 그러니까 0.9가 나오면 거의 뭐다? 그냥 1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플레이스에 방문한 숫자와 내 점포의 매출액은 거의 같다. 이게 이제 11월 달 데이터고요. 이 점포의 12월 것도 똑같이 그려봤어요. 어때요? 더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상관관계 계수가 0.9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4포인트가 더 올라갔죠. 더 관계가 깊다. 근데 왜 11월 달보다 12월 달이 관계가 더 깊어진 걸까요? 이걸 월별로 뽑아보면 월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점포별로 다 다를 거고요.
또 이 점포가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있느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강원도에 있느냐, 바닷가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값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처음에 와보면 여러분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얘가 숫자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해보면 얘가 자꾸 높아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관계가 없을 때는 뭐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플레이스 방문자 수하고 내 매출액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그동안에 플랜, 두, 씨 아무것도 안 했니까 같이 놀지를 않았는데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하면 얘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매일 잘 쓰는 걸로.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근데 얘가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해봤어요. 공부하는 시간과 성적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있을 것 없다.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가슴이 막 찔리지.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뭐죠? 상관관계가 없죠. 왜 없는 걸까요? 뻘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은 있지만 딴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20시간인데 20시간 동안 뻘짓하면 매출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와, 이 교수가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아요? 이 비유 봐, 벌써. 그죠? 그냥 여러분 가슴에 그냥 막 비수처럼 꽂히지? 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해보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책상 위에 오래 앉혀놓는다고 성적이 잘 나오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나올 것만 귀신같이 뽑아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한테 얘가 태어나자마자 걔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되면 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의 눈이 빵꾸가 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즉 뭐죠? 선생님한테 초집중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부탁했죠? 고객의 머리가 펑크가 나도록 관찰해라.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수석 합격한 애들이 옛날에 정말 재수없는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부 시간은 성적에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수를 했잖아요. 다 측정을 해봤어요. 저는 뭐냐면 모든 걸 데이터로 진짜 측정을 해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이버 대학은 어떤 게 있죠? 접속을 해서 공부한 시간이 체킹이 돼요, 사이버 대학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공부한 시간과 걔 성적하고를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어요.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0.2 나와요. 0.2.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출액하고 뭐하고 상관관계가 높을까, 이걸 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오는 순간 얼굴 딱 보면 아, 너 매출액 안 나오겠구나. 또 가슴이 펄 덜커덕 내려앉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런 걸 측정하고 저는 그걸 계속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출액도 올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거야.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저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일단 들어야 되겠죠. 왜? 교수를 믿으면 들어야 돼요. 근데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걸 제가 이런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를, 이 그래프를 제가 인공지능한테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해줘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게 이걸 내가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숫자하고 매출액의 관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상관관계가 높은데 이걸 내가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인공지능한테 올려주고 이 그래프 좀 해석을 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야, 너무 뻔한 걸 나한테 왜 물어보니 이거예요. 어? 첫 번째 뭐야? 온라인의 가시성이 중요해. 이게 뭐예요? 일단 노출 좀 시켜. 플레이스 광고 좀 해. 파워링크 광고도 해. 그죠? 소상공인 광고도 해. 왜? 네가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일단 가시성 띄워줘라. 보이게 해줘라. 그런데 이것도 해보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 떠 있는데도 매출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집중은 안 하니까. 그죠? 엄마가 볼 때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떠 있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왜? 내가 아무리 상위에 띄우는데도 나는 매출이 안 늘어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공부 안 하니까. 왜?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그쵸?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열심히 뭔가 했잖아.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왜? 이 집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집은 어딘지 얘기할게요. 군복 묵은진 김치집이에요. 나이 70 먹은 두 부부가 하루에 두 개씩 각각 블로그를 써요. 인스타그램을 릴스를 하루에 몇 개씩 올려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저한테 밤 11시가 되면 그날 매출액 보고를 하세요. 새벽 1시, 2시까지 글 쓰고 계세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뭐, 그죠? 세 번째, 평판. 네 번째, 전략.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꼭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꼭지인데 사실 금방 설명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엑셀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게 있죠. 이미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제가 이걸 옛날에 수업 시간에 이제 과제로도 내고 그래서 아직도 월 말이 되면 이걸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150명 있어봤자 두 명밖에 안 보내요.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안 보내면 난 편하니까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월별로 돼 있죠. 응? 2023년이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시면 네이버 애들이 1년치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면 전년도 1월달 거부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면 1월달 건 이제 못 보는 거야. 전년도 건. 그러니까 왜 내가 2023년 것도 쭉 적어보라 그랬냐면 내가 작년에 내 매출액과 내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는 2024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쓰면 되고 2023년은 가서 채워보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인생을 똑바로 살았는지 막 살았는지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요건 그래서 월별로 체킹하는 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일자별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자별로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통계는 어디서 보실 수 있습니까? 요게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즉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요런 창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요 창에 가시면 제일 밑에 보면 통계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를 누르고 보면 저 위쪽에 플레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통계가 어디서 보면 주단위밖에 안 나오고요. 어디서 보면 월단위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 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월 단위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쪽에 저 밑에 좌측에 메뉴에 어디 들어간다? 통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통계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일자로도 볼 수 있고 주별로도 볼 수도 있고 월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날짜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이걸 그냥 들어가서 보면 최근 기준으로 그냥 한 달치가 보이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건 지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보면 언제까지 나오죠? 전일 기준으로 나오고 주별로는 전일 기준 소급해서 일주일치로 보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별로 보려면 이런 데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월간 하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선택해 봤더니 여기 조회수가 나오는 게 얘가 여러분 온라인 점포에 접속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엑셀에다 일자별로는 일자별로 적으면 되고 월별로는 월별로 적으면 되고 이렇게 통계를 볼 수 있다 없다. 요거는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세팅 값을 일자나 조회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달력을 가지고 조절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는 기간 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드린 거고 요게 이제 엑셀에다 제가 일자별로 쭉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뭐라고 돼 있죠? 플레이스 방문자 숫자. 두 번째가 매출액. 자, 이 두 가지만 측정을 할까요? 다른 것도 측정할 수도 있겠죠. 또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또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숫자로 내 점포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메뉴. 응? 그날 지출. 지출? 또 어떤 메뉴가 어떤 메뉴가 맞나? 또 광고비. 좋아요. 뭐 그날 나간 그 나중에 이제 광고를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나가는 광고비도 있겠죠. 광고비. 또 뭐 하여튼 뭔가 여러분이 내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은 뭐예요? 매출액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가 뭔가 노력한 결과값이에요. 매출액을 내가 노력한 결과값이라고. 그러면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에 방문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이냐를 본다는 건 일종의 플레이스에 방문자 수가 많으면 매출액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해봤더니 얘네가 둘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찾아왔던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야. 플레이스에 접속을 했는데 아 이 집은 안 가야 되겠다. 안 오는 거야. 그럼 뭘 알게 되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집이 뭐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메뉴 때문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 때문일 수도 있고 리뷰가 나빠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애 하나씩 바꿔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안 드리면서 사진만 바꿔보는 거예요. 플레이스에 있는 사진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자 숫자는 똑같은데 매출이 올라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죠. 그죠? 원래 100명이 방문을 해 플레이스에. 근데 실제로 그걸 보고 10명밖에 안 와.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라 그래. 이걸 몇 프로지? 10%야. 근데 내가 사진을 바꿨더니 100명이 플레이스에 들어왔다가 15명이 우리 집에 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구매 전환율이 5%포인트 올라갔지. 그럼 매출이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이 3명이 왔다 그리고 2만원짜리에서 6만원 먹었다 그럼 매출이 얼마 올라간 거야? 플레이스 방문자 수는 똑같은데
매출액은 이제 올라가겠죠. 어? 5, 6, 30, 30만 원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측정하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뭘 바꿨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자, 또 내가 그동안에 플레이스 광고를 안 했었는데 플레이스 광고를 상위 노출을 한번 세게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100명 들어오던 게 플레이스 광고를 했더니 150명으로 늘었어. 근데 매출은 안 올라. 일 수도 있고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50% 올랐으니까 매출도 50%가 오를 수 있겠지. 그럼 플레이스 광고는 효과가 있다 없다? 어, 노출시키니까 우리 집에 좀 반응이 있네. 그치? 근데 내가 그 50%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비로 만 원을 썼어. 근데 그 만 원을 썼더니 매출액이 10만 원이 들었어. 효과가 있는 걸까 없는 거야? 만 원을 썼는데 매출액이 10만 원 늘었어.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다 또 다르겠지. 왜? 10만 원 늘어봤자 남는 건 만 원인데 광고비로 만 원 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일단 손해는 안 본 거지. 그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실제로는 남는 건 5천 원밖에 없는데 광고비로 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광고를 그만둔다? 아니면 광고를 계속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바뀐다. 어쨌든 광고는 효과는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진짜 마케팅을 배우는 거야.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왜? 만약에 상위 노출만 시켜서 대박이 난다면 여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딨어. 돈만 주면 다 해주는데.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작성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나같이 이제 전문가가 되면 여기에 컬럼이 하나씩 늘어나겠지. 다른 걸 뭘 같이 넣겠지, 자꾸. 어?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고객들이 왔다가 나갈 때 내가 고객 체크리스트를 쓰면서 적어놨던 만족도 평균값을 여기다 매일 쓰는 거야. 아니면 그 값에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 거죠? 그날 근무한 사람들이야. 그럼 누가 근무했느냐에 따라 그 값이 또 바뀔까 안 바뀔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애가 근무한 날은 매출이 안 좋아. B라는 애가 근무한 날은 매출이 좋아. 이거 측정해서 뭐 할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왜?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문용어로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동기유발. 동기가 뭐 생겨야 움직이는 거야, 인간은. 그죠? 응?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인적자원관리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기유발이에요. 동기를 유발해준다. 뭔가 일하고 싶게 만든다.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든다. 공부하기 쉽게 만든다. 이게 뭐죠? 모티베이션이란 말이에요. 그 모티베이션을 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걸 경영학에서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리더십이 있는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줘요. 리더십이 있는 경영자는 그 회사가 발전하게 만들어줘요.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동기유발이 안 되고요. 동기유발이 안 되니까 직원이 열심히 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말의 결론은 뭐야? 다 네 잘못이라는 거야. 직원이 일 안 하는 것도 네 잘못.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것도 내 잘못. 다 이렇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알아야 나도 동기유발을 어떤 걸 어떻게 시켜야 될지 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책에는 뭐라고는 나와 있지만 그게 진짜 얘네들한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 보면 리더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재형 리더십이 있고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독재형이 좋아요? 자유방위명? 그냥 나매기는 게 좋아요? 막 그냥 쥐잡듯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죠? 어? 사람마다 다르다. 맞아. 정답은 맞아. 그런데 여러분은 뭘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 리더십 이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특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특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재형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독재형 리더십이 통했던 게 몇 년도예요? 60, 70년대 그게 통했어요. 지금 그게 통하나요? 지금 안 되죠. 왜 그런 거죠?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엔 그게 맞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이 배움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소 같은 데는 독재형 리더십을 쓰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근데 저 건설 현장에 가면 뭘 써야 될까요? 그런데 독재형을 써야 돼요. 근데 하이클래스로 갈수록 자유방위명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걔네는 지가 알아서 해. 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뭘 달성해야 될지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과도 자기가 내고 그걸 다 해야 걔는 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죠? 걔는 집에 안 가요. 불 끄고 가라면 저 밑에 가서 숨어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리더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것도 뭐냐면 그런 걸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쟤는 자가발전이 되는 동기유발형이야.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컨트롤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근데 얘는 뭐죠? 독재형이 아니면 안 하는 애는 어떻게 되죠? 혼내야 돼요. 그리고 체킹을 계속 해야 돼요. 공부했나 안 했나? 시험 보고 또 했나 안 했나?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걸 얘가 자유방위명인지 아닌지 그렇게 놔둬도 되는지도 여러분 계속 체킹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자식은 알아서 잘하네. 하지만 알아서 잘한다고 여러분도 손 놓고 있으면 걔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근히는 뭐죠? 자유방위명도 계속 뭔가 데이터는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상사가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열나 열심히 하는 걸 아는구나. 대신에 또 이 독재형을 써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직접적으로 날려줘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발표하고요. 그죠? 여기다 매일 써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회사에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보험 해보신 분들 있어요? 보험회사에 가면 그 보험 모집인들 다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매일 족치죠? 또 왜 그런 거야? 독재형 리더십이에요. 그거 너 맨날 꽁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S 무슨 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걸 로그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투두 리스트가 쫙 나와요. 투두 리스트가 뭐예요? 너 오늘 A 고객한테 전화하는 날이야. 전화하고 여기다 체크 표시해. B 고객 너 지금 150일 동안 전화 안 했어. 오늘은 꼭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이탈해. 이번 달 보험료 안 들어왔어. 네가 저번에 전화하는데 안 했잖아. 너 마이너스. 이번 달 인센티브 10% 삭감. 그러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들었던 그분들께서 계속 전화하죠? 그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형 리더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는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가지에다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딱 그리는데 그때 일자별로는 이렇게 일자별로도
주의 수를 다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채우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다 이 표를 작성해보면 뭘 할 수 있다. 내 매장의 플레이스. 그래서 이 엑셀 표를 제가 드릴 건데 거기에 통계는 여러분이 내지 않아도 통계는 자동으로 계산되게 이미 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 이따 방에 알아서 올려주세요. 내가 안 올려도 아셨죠? 이거 꼭 여러분도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 그 다음에 월별로 결산한다. 그래서 그 달에 내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혹시 나는 이상한 게 낮아요, 나는 높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또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통계가 높게 나올수록, 상관관계가 높게 나올수록, 낮게 나올수록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딱 느낌에. 이게 상관관계가 플레이스 방문자 숫자와 매출액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점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매력 있다. 잘한다. 응? 잘한다. 또. 매력 있다. 또. 잘생겼다. 만약에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만약에 노력을 제로 베이스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게 온라인 상권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어떤 상권이 온라인 상권의 의존도가 높을까요? 예를 들면 관광지, 펜션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네. 왜냐? 이 집은 온라인 마케팅 열심히 안 하면 플레이스 방문자 수 뚝 떨어지고 매출액도 뚝 떨어지고, 하지만 내가 온라인 마케팅 열심히 하면 플레이스 방문자 수 늘어나고 매출액 늘어나고, 이런 관계성이 높은 데일수록 뭐가 유리하다? 근데 이게 갈수록 더 중요해지겠죠. 이렇게 알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이거겠죠.